나는 10년 안에 파마를 해본 적이 없는데. 아 저도 파마는 저 평생 진짜 처음 해봐요 이렇게. 아 나는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아니 그리고 저 박명수 씨는 한 파마가 지금 머리가 어떻게 쓰시다고 어떻게 하는 거지 파마를. 박명수 씨는 이 파마를 어떻게 하세요 지금 이. 아 진짜. 선생님 박명수 씨가 파마 가능해요? 아 머리 없어요 지금. 머리가 없어. 박명수 이제 밖에 나가서 우주선 타시면 되겠는데 박명수 씨. 앞머리를 어떻게 마냐 그러더니 어 선생님 진짜 마시네요. 아 그걸 왜 있다? 아 이걸 왜 쏘세요? 아 지금이야 잠깐만 비교만. 아저씨. 아니 근데 저 진짜 박명수 씨 진짜 어떤 분이 박명수 씨 너무 팬이라서 딱 한 번만 진짜 보고 싶다고 하는데 한번 시간 내주실 수 있어요? 누군데요? 아니 그 제가 아는 여자분인데. 그래요? 네 결혼했죠? 아니요 지금 혼자 되신 지 오래되셨어요. 저 이모님이신데요. 그래서 내가 아들 아가씨 응? 해봅시다. 머리 녹아가지고 이거. 머리 이거 긴 거 아니야, 진짜로. 아이씨. 저 저기다가 뭐 좀 심어야겠어요, 박명 씨. 야, 맞는 건데? 아니, 제가. 아니, 제가요. 니가 다이어트 때문에 다 모셨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니가 다이어트 때문에 모셨는 거야? 아니에요. 너 원래 이랬어. 아니, 겉과 속이 달라.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홍철아, 맞지? 겉과 속이 다르지? 하찮은 놈. 야, 이 하찮은 놈아. 진짜 멋있는 거는 명수 형 활동이야. 야, 이거 진짜 이제는 인사가 많이 커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네. 아빠 매니큐어 시켜준다 하더니 네, 아, 이렇게 채워놨어요. 아이고. 아, 민서가 발라준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컸습니다. 아니, 굴이 지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요. 우리 애가 너무 이렇게 큰 게 기쁘고 언제 기회가 되면. 근데 민서는 계속 크겠죠, 앞으로. 네. 그죠. 지금 1m 10 나와요. 아, 2m 예. 되겠네요. 좋겠다. 아, 와, 진짜. 지호 2m 했어! 아니, 민서 2m 50까지 컸으면 좋겠다. 아니, 키 커서. 그만큼 민서가 건강하게 커라. 이런 의미를 담은 거지. 아니, 내가 무슨. 그렇지. 그럼요. 그게 받아들이지. 다음은 정준하 씨. 네. 예. 저는 피셜리스. 죽 써서 개 줬다. 아, 그래서 여기서 잘 만들어가지고 지금 네. 저희 경쟁 프로에. 그러면 저희가 딱 피셜리스 해드릴게요. 죽하고 개만 살릴게요. 네. 아, 이거 개를 피셜리스. 예. 죽 써서 줬다. 예. 어? 프랑켄슈타인이다. 프랑켄슈타인. 내년이 저 2016년 준하 형 해거든요. 예, 병신년. 그래서 내년에 잘 될 겁니다, 우리 준하 형이 진짜. 내년을 진짜 좀 기대해 주세요. 야, 이게 어우, 적나라하게 나오네. 아, 학계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덧니가 좀 많이 심하긴 심하세요. 울퉁불퉁한 모습. 여기가 이제 치아가 이제 겹쳐있는 모습들이 여기 보이거든요. 아귀찜 아니에요? 아귀찜? 아귀찜 너무 땡기셔. 저는 지금 아귀찜 전문점인 줄 알았어요. 지금. 덧니가 좀 있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생기는 덧니의 원인은 뼈는 크신데 그 뼈 안에 치아가 다 안 들어갈 만큼 치아 사이즈가 큰 거예요. 선생님이랑 진료니까.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진료하실 때 웃으시면 안 되는데 아, 뼈가 큰데 치아도 더 크다 보니까 아 너무 웃기네요. 진짜 얼굴이 좀 크시긴 크거든요. 진짜 준하 형이. 이가 들어갈 공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덧니가 심하게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니 또 속은 좁은데 이는 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를 빼면서. 치아 공간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아, 이제 치아를 이동하면 뺐다면 넣으면은 저는 딴 사람보다 이가 모자른 거잖아요. 어 그렇죠. 그게 사람도 돼요? 이만 모자른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 손이 모자른 게 많은데 네. 이까지 모자르면 정말 이건 큰일이거든요. 이가 어디 너도 이만 보인다 계속. 나도 진짜. 어디 계세요? 손수섭이다! 미안하다, 사과드립니다! 야, 손수섭! 손수섭!
진짜 큰일이다. 큰일이다. 야, 이거 진짜 형 미안하다. 너 때린다. 이 옷은 추워서 못 입겠다는데. 왜요? 너무 바람이 들어야지. 아, 이거는 그리고 형 가족들이 같이 입으신다고요? 예예. 예. 이걸 같이. 가족들이 어떻게 입어요? 아, 하나씩 나눠 입으면 돼요. 아,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입어요. 내가 보기 그렇게보다 여기 민서 들어가고. 아, 근데 둘이 콤비 같아 진짜. 아, 세상에 이런 일이. 전화번호 아세요? 나 이 동호 좀 부부가 아니고 부부가 아니고 전화번호 좀 야 꼭 있어 꼭 있어. 일본에서 왔습니다. 우리 남편 일본에서 왔어요. 패션은 계절에 앞서가야 됩니다. 저는 저녁에 가스 때요. 예예. 예. 네, 추워가지고. 아, 이거 왜 긴팔이 벌써 나와. 바지로 왔는데 팔에 나왔어. 귀찮아 모르면 너 입 닦고 있어. 패션을 몰라도 입을 벌려야지. 너 진짜 네가 제일 평범하게 입어. 그만. 맞습니다. 저는 오늘 평범하게 입고 싶었어요. 저는 오늘 제일 평범하게 레코디네이터에게 나는 패션에 앞서가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 들었다. 돈 주고도 안 사 이런 옷을. 돈 주고 안 샀어요.